빠방하이. 방대한 스케일에 화려한 그래픽의 게임이 넘쳐나는 요즘, 그래도 옛날 명작 게임들의 감성은 또 다르죠. 오늘은 레전드 게임 몰아보기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슈퍼마리오부터 프린세스 메이커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레전드 게임의 소름돋는 비밀 몰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1위 마리오 시리즈, 어마어마한 판매량만큼 완성도도 최고인 갓겜입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3, 슈퍼마리오 월드는 지금에도 재밌죠. 이렇게 재밌는 이유요? 닌텐도가 목숨 걸고 만든 게임이기 때문. 슈퍼마리오 출시 전까지만 해도 중소 완고회사에 불과했던 닌텐도, 심지어 월세까지 밀릴 정도였는데요. 동키콩의 히트로 겨우 적자에서 벗어나죠. 이때 자신감을 얻은 제작진은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았으니, 가장 중요했던 건 캐릭터, 당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던 뽀빠이의 판권 구매를 시도하는데요. 아니 웬 중소기업이 단칼에 거절당하고 말죠. 할 수 없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했던 상황.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동키콩의 배관공입니다. 이 녀석 자세히 보니까 생긴 게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극적으로 주인공으로 발탁. 그렇게 얘는 이름도 없던 배관공에서 주연으로 랩업하죠. 마리오라는 이름도 짠내 납니다. 이 이름은 당시 닌텐도 미국지사 건물주인 마리오 시갈라에서 따왔다는 사실. 임대료 밀릴 때마다 와서 엄청 구박한 건물주인데요. 한 번은 임대료 받으러 사무실 급습했는데 동키콩을 하고 있질 않나, 맘 편하게 게임만 하고 있네. 마리오는 이렇게 오해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제작진은 통통한 체형의 마리오를 보고 이거다 아이디어를 얻어 주인공을 마리오란 이름으로 짓게 되죠. 와! 시작부터 참 짠내 나는 마리오의 탄생사. 월세 밀려가며 절박하게 만든 게임이니 갑벽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게임성도 엄청났습니다. 닌텐도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 만들기, 기존 동키콩의 점프 게임의 변신, 아이템 등의 요소를 더해서 업그레이드. 출시부터 초대박이 났죠. 심지어 부금까지 대박. 이 테마는 무려 125주 동안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는 사실. 이후 셀 수도 없이 많은 시리즈를 히트시키며 닌텐도 그리고 마리오를 슈퍼스타로 만든 거죠. 둘 다 새빵살이를 청산한 셈. 근데 딱 여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일본 게임답게 실사화 망령에 사로잡힌 건데요. 세계 최초로 게임 원작 기반 실사 영화를 개봉했으니 짜자잔. 마리오가 배관공인 거 빼면요, 싱크로율은 곧게 접어 하늘이었고 결과도 당연히 폭막. 제작비에 반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올해는 다행히 실사는 아니고 애니 작품을 낸다고 하는데요. 성우가 무려 크리스 프렛, 아냐 테일러 조이, 잭 블랙이니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슈퍼마리오 애니메이션을 기대하는 이유, 세계관이 은근 꿀잼이기 때문이죠. 시리즈가 오래된 만큼 세계관도 베리베리 방대합니다. 주인공 마리오가 악당 쿠파로부터 피치공주를 구한다? 뭐 여기까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피치공주를 왜 납치해갔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아주 먼 옛날 아름다운 버섯왕국엔 버섯일족 키노피오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를 시샘한 대마왕 쿠파, 버섯왕국을 침공해 키노피오들을 수풀이나 벽돌로 변신시키고 왕국을 황폐화시킵니다. 이 마법을 풀 수 있는 건 피치공주뿐. 마법을 두려워한 쿠파는 공주를 저지하기 위해 납치하고, 공주를 구하기 위해 용병 마리오가 등장. 쿠파를 물리치기 위한 모험을 떠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스토리. 그리고 공주의 납치, 마리오의 구출, 이게 무한반복되죠. 똑같은 이유로 맨날 납치하긴 초콩. 그러니까 시리즈마다 납치 이유도 다양합니다. 갤럭시 편에서는 우주 계획을 보여준다고 납치하고, 갤럭시 2에서는 케이크 만들게 한다고 납치하고, 선샤인 편에서는 애들한테 새 엄마 만들어준다고 납치하고, 나중엔 하도 납치당하니까 주민 들이 놀라지도 않죠. 어차피 마리오가 구해주겠지 하고 병원. Anyway, 이처럼 쿠파의 동네북인 버섯왕국, 우리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3편의 지도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실제 일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쿠파성이 있는 곳은 닌텐도 본사가 위치한 교토라고 하죠. 그럼 최종 빌런이 닌텐도야? 물론 실제 세계처럼 버섯왕국도 일부일 뿐. 버섯월드라는 커다란 행성에 위치한 수많은 왕국 중 하나이죠. 요스타섬, 파라사랜드, 동키콩 아일랜드, 다이아몬드 시티 등 다양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각 도시도 다양한 종족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넓은 장소로 어떻게 이동하냐고요? 파이프 하나면 오케이. 마리오가 배관공인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방대한 세계관이면 애니를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통통한 몸매에 멜빵바지를 입은 코스염 아저씨. 빠방이들은 마리오 나이가 몇 살인지 아셨나요? 25살. 와! 40살은 넘어 보이는데 대반전이죠.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우픈 사연이 있습니다. 입과 머리카락을 구현하기가 어려웠던 당시 그래픽 수준. 골치 아프니까 코스염이랑 모자로 가려버린 거고요. 이 주먹코는 플레이어가 가는 방향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크기를 늘린 거라고. 25살 노안에 키는 155cm. 왕자 캐릭터가 넘쳐나던 당시엔 파격적인 도전이었죠. 주인공이 뭐 이리 평범해?
물론 여기에도 전략이 있었습니다. 닌텐도는 슈퍼히어로나 왕자 같은 잘생긴 캐릭터 대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배관공, 능력도 점프력 외에는 부여하지 않았죠. 이름도 통통한 건물주에서 따왔으니 말 다 했습니다. 동생인 루이지도 본사 근처에 있었던 피자 가게 마리오 앤 루이지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썰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친근한 설정의 마리오, 오히려 다른 캐릭터들과 차별화되며 엄청난 인기를 얻습니다. 덕분에 흔한 옆집형 같은 이미지로 미국 대표 캐릭터가 됐죠. 이런 인기에 힘입어 닌텐도는 3월 10일을 마리오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3월 10 스펠링을 줄이면 마리오가 되기 때문이라고. Anyway, 이런 기념비적인 캐릭터이다 보니 구글에서도 대접이 남다릅니다. 구글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고 치면 화면 오른쪽에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클릭하면 게임과 동일하게 동전이 띵띵하면서 나온다는 슈퍼마리오 출시 30주년을 맞아 구글에서 준비한 이스터에그인데요. 100번 연달아 누르면 또 다른 깜짝 효과음도 나옵니다. 해보신 분 대세 후기점. 슈퍼마리오, 이렇게 친근하지만은 않습니다. 동심이 바사삭되는 TMI를 살펴보실까요? 첫째, 마리오가 주먹으로 부서대는 벽돌. 완전 쪼레빈 마리오를 파워업도 시켜주고 변신도 시켜주고 돈도 주는 꿀템이죠. 그런데 이 벽돌 살아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앞에서 쿠파가 버섯 주민들을 모두 변신시켰다고 했죠. 이때 마법에 걸려서 벽돌로 변한 것. 문제는 이게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마리오가 하루에도 수백 개씩 부셔 부셔 하는 이 벽돌은 버섯 왕국의 국민 인생. 부서질 때 아이템을 뱉어내는 것도 피치 공주를 구해달라는 희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험 중에 물리치는 빌런보다 벽돌이 많은 거 생각하면 소름이네요. 둘째, 버섯의 정체. 이 키노피오, 아니 벽돌을 부숴서 나오는 아이템 중 가장 꿀템은 버섯입니다. 버섯을 먹으면 마리오에서 슈퍼마리오로 변신, 거인화시켜주는데요. 이 버섯의 정체 역시 평범하지 않습니다. 바로 맹독을 가진 독버섯인 광대버섯이 모티브. 생김새도 똑같죠. 이 버섯의 독은 환각을 일으키기로 유명한데요. 주요 증상은 주변의 사물의 크기와 자신의 몸이 왜곡돼 보이는 것. 이 때문에 게임 내용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리오가 버섯을 먹고 환각을 보는 거란 괴담이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괴담은 괴담일 뿐 그래도 이야기가 딱 들어맞는 게 소름이네요. 셋째, 대반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3의 스토리. 마리오 역사상 가장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이 작품. 이 스토리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쿠파가 이번엔 자식 7마리까지 데려와서 또다시 피치 공주를 납치. 마리오가 또 고생고생해서 공주를 구해내죠. 마지막 대사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고마워하지만 우리 공주는 다른 성에 있어요. 장난이야. 잘가. 와, 이게 모두 연극이었다고? 사실 처음부터 떡밥이 넘쳐났습니다. 게임 시작 부분에서 막이 오르는 연출, 하늘에 비치는 그림자, 스테이지가 끝나는 장소도 무대를 연상하게 하죠. 게임 세이브도 안 되던 과거에 밤새워서 힘들게 깼는데 이런 결말이라니. 뒷목 잡고 항의하는 플레이어들이 넘쳐났는데요. 닌텐도가 슈퍼마리오 3의 배경이 연극 무대가 맞다는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진짜 대반전이네요. 방대한 세계관의 슈퍼마리오, 등장인물들의 놀라운 TMI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치 공주, 날이면 날마다 납치되는 이 공주. 모티브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오로라 공주입니다. 피치라는 이름은 분홍하면 떠오르는 게 복숭아라서 붙여줬다고 하죠. 마리오와는 비공식적으로 썸타는 관계라고. 둘째, 버섯왕국 주민 키노피오. 얘네는 허구한 날 공주님이 납치되는데 군사력은 키우질 않고요. 맨날 마리오만 쳤죠. 이러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버섯 쪽의 신체 능력이 바닥인 설정 때문, 무기를 멀리하는 평화로운 종족이라는 설정 때문입니다. 착한 키노피오들에겐 키노피코라는 우상이 있는데요. 얘는 모든 키노피오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돌. 슈퍼크라운이라는 전용 아이템을 먹으면 키노피치라는 인간으로 변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납치 성애자 쿠파. 이름이 국밥에서 왔다는 거 아셨나요? 쿠파의 이름을 고민하던 중 어디선가 들려온 쿠파 먹고 싶다 라는 소리. 이게 쿨하다고 생각한 개발자는 유사한 발음인 쿠파로 정했다고 하죠. 스펠링도 초창기에는 쿠파가 아니라 쿠파였습니다. 놀라운 건 육회랑 비빔밥도 이름 후보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표고버섯 빌런 군바. 쿠파의 부하들로 대표적인 잡몹이죠. 얘네들에게도 놀라운 과거가 있었으니, 원래는 버섯왕국의 주민이었는데 배신하고 쿠파에게 마력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별의별 설정이 다 있네요. 슈퍼마리오로 대박을 친 닌텐도. 여기 배합하는 회사가 있었으니 세가. 언제나 닌텐도에 가려진 콩라인이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닌텐도를 누르겠다, 슈퍼마리오를 넘겠다는 일념으로 영혼을 갈아넣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타도 닌텐도 팀. 슈퍼마리오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차별점을 주기로 합니다. 당시 세가의 비밀병기는 메가드라이브. 닌텐도의 패미컴보다 빠른 속도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었는데요. 마리오 네가 빨라? 소닉은 3배야. 마리오보다 빠르다. 빛의 속도를 가진 소닉이라는 캐릭터
모니터를 필두로 내세우죠. 얼마나 빠르게 만들었는지 화면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는 또 다른 차별화는 원버튼 시스템. 최소 버튼 두 개는 사용해야 플레이가 가능한 마리오와는 달리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점프 버튼 하나만 있으면 뛰고 달리고 부수고 다 했죠. 이렇게 영혼을 갈아서 만든 이 게임, 91년에 대망의 첫 작품을 출시하는데요. 결과는 조대박. 1편 누적 판매량만 1500만 장이었죠. 속도감, 편의성, 캐릭터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이 갓겜. 신세계를 경험한 유저들이 열광합니다. 이때부터 슈퍼마리오 팬덤인 닌빠, 소닉 팬덤인 세가빠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죠. 뭐 잠시 마리오를 누를 정도의 기세를 자랑하긴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할 정도이니 말 다 했죠. 이건 북한의 고속조야. 소닉은 다람이, 테일즈는 청서, 너클즈는 너구리. 이건 약과입니다. 하다하다 이런 해적판까지 나왔다는 마리오가 스핀 점프라니 당황스럽네요. 물론 이렇게 기술적인 면만 챙긴 건 아닙니다. 마리오 못지않게 세계관과 스토리도 탄탄하죠. 메인 시리즈 소닉 더 헤지옥의 세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블의 인피니티 스톤, 그 전에 소닉이 있었습니다. 이 7개의 보석은 카오스 에메랄드. 사람의 마음을 힘으로 바꾸고 7개가 모이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보석. 모든 생물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초물질인데요. 사용하는 자에 따라 악하게도 선하게도 이용될 수 있는 궁극의 아이템이죠. 흡사 인피니티 스톤, 드래곤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드래곤볼 덕이었던 개발자 나카유지가 일부러 개수까지 동일하게 설정했다고 하죠. 드래곤볼에서 따온 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슈퍼화. 카오스 에메랄드의 힘을 사용하면 슈퍼 소닉이 될 수 있죠. 이 엄청난 보석, 물론 소닉만 노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리즈 메인 빌런인 에그맨은 계속해서 소닉과 부딪히죠. IQ 300의 천재 과학자로 이 에메랄드를 차지해 세계를 에그맨 랜드로 바꾸려 합니다. 카오스 에메랄드가 잠들어 있는 섬인 사우스 아일랜드에서 눈에 까신 소닉을 제거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하는데요. 심지어 소닉의 친구들을 전부 로봇으로 개조해서 싸우게 만들죠. 이런 에그맨을 격파하고 섬의 자유를 찾는다. 이게 1편의 스토리입니다. 이후로는 주야장천 에그맨과 싸운다는 게 기본 스토리인데요. 2편의 배경은 웨스트사이드 아일랜드. 이때부터 절친 테일즈가 합류하고요. 3편의 배경은 엔젤 아일랜드. 여기서는 소닉의 라이벌 너클즈가 등장합니다. 너클즈는 가시두더지인 너클즈족의 일원. 7개의 카오스 에메랄드를 제어할 수 있는 거대한 보석 마스터 에메랄드를 지키며 살고 있었는데요. 소닉이 탐내고 있다는 에그맨의 말에 속아 사사건건 방해하죠. 딱 봐도 에그맨이 나쁜 놈인데 맨날 이간질 당합니다. 이 때문에 소닉이 맨날 너클헤드라고 놀린다는, 이 뜻은 영어로 멍청이. Anyway, 뭐 이런 식으로 매번 크리스탈을 놓고 싸우는 내용인데요. 에그맨은 소닉과는 하도 많이 부딪혀서 내심 소닉을 좋아한다는 설정도 있다고. 이런 스토리인 줄은 몰랐는데 재밌네요. 이름 소닉 더 헤지옥, 성별 남성, 신장 100cm, 몸무게 35kg, 나이 15세. 이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슴도치 소닉의 프로필. 두둥. 초창기 모습은 이랬다는 거 아셨나요? 주인공 캐릭터 후보 중 유력한 연습생이었던 토끼. 뒤로 물건을 잡아던지는 토끼인데요. 뒤를 늘려서 공격하는데 영 조작이 복잡했죠. 빠른 속도감과 간결한 조작을 추구하던 컨셉에 맞지 않아 탈락. 달리기 쳐들이 소닉 연습생이 데뷔합니다. 바꾼 게 신의 한 수네요. 세가가 얼마나 속도에 진심이었냐면요. 이름은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초음속을 의미하는 슈퍼소닉에서 따왔고요. 기본 속도가 음속과 초음속을 왔다 갔다. 빠를 때는 광속에 이른다고 하죠. 광속은 초속 3억 미터. 메모. 이 녀석 속도만 빠른 게 아닙니다. 파괴력도 수준급이라 돌이나 금속은 그냥 뚫고 지나가고요. 맷집도 좋아서 하늘에서 바닥으로 얼굴을 처박혀도 상처 하나 없다고. 안 그래도 센데 슈퍼소닉이라도 되는 날엔 그냥 날아다니죠. 세가 공식 사기캐 소닉. 당시 다른 게임 캐릭터에 비해 상당히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쿨한 음악과 모험을 좋아하는 고슴도치라고 합니다. 성격은 살짝 건방진게요. 빨리 달리는 비결을 물어보니 그냥 고개 들고 앞만 보고 달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되물어봤다고. 손가락 흔들 때부터 띠껍더니 이럴 줄 알았죠. 끝나기 전에 이스터에그 하나. 구글에 소닉 더 헤지옥을 검색하면 소닉이 나타난다는 거 아셨나요? 클릭하면 신나게 스핀 점프라고요. 계속 연타하면 슈퍼소닉으로 변신합니다. 심심하면 한번 검색해보세요. 소닉의 공식 베프 테일즈. 테일즈에겐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녀석 남자였다는 사실 아셨나요? 귀엽게 생겨서 여자인 줄, 아니 그것도 여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남자였다고? 놀라운 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얘가 구미호라는 사실. 네, 우리가 아는 그 구미호요. 꼬리가 두 개밖에 없는데 무슨 구미호냐고요? 아직 8살이라 어려서 두 개밖에 안 자랐다고 하네요. 이 꼬리엔 슬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일상이던 테일즈. 꼬리도 적지, 맨날 괴롭힘 당하지.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요.
있는데요. 그때 섬에 소닉이 등장. 당당하고 쿨한 모습에 첫눈에 반합니다. 그때부터 테일즈의 목표는 소닉처럼 멋진 사람 되기. 하루종일 소닉의 뒤를 몰래 쫓아다니는데요. 어느 날 소닉에게 딱 걸려서 함께 다니게 된 겁니다. 지금이야 존재감 뿜뿜하지만요. 초기 비중은 공기였습니다. 소닉 공문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링 줍줍 아니면 비행 셔틀하는 역할이었는데요. 이게 웬걸? 출시되자마자 인기가 치솟죠. 덕분에 3부터는 단독 플레이 캐릭터로 등업. 수동적인 내성캐에서 성장캐로의 서사까지 더해지면서 인기는 더 올라갑니다. 그 후 각종 10덕 포인트가 추가되는데요. 그냥 비행 잘하는 여우에서 에그맨 뺨치는 지능캐 설정으로 활용 점적. 엄청난 기계 덕후로 온갖 기계를 발명하질 않나. 나중엔 가짜 카오스 에메랄드까지 만들었다고. 귀여운 해머의 성장 서사에 재능캐까지. 이 인기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테일즈가 유튜브까지 개설했다는 사실. 이건 테일즈튜브로 테일즈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방송 컨셉인데요. 1편에서는 팬들이랑 Q&A를 했죠. 앞으로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분은 소닉 공식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소닉도 유명한 게임답게 괴담이 엄청 많습니다. 그 시작은 소닉 CD. 소닉 더 헤지옥 2편에 이어나온 후속작으로 호평을 받은 수작인데요. 여기서 소닉이 자를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괴소문 사실이었다는 것. 아무 조작을 안 하면 한쪽 다리를 떨면서 지루해하는 소닉. 그러다 빨리 뭐라도 하라는 눈으로 유저를 노려보죠. 이것도 소름인데요. 그 다음이 더 무섭습니다. 이 상태로 3분이 지나면 라고 소리를 지르고 뛰어내리죠. 이때 같이 나오는 부금도 소름.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닉 CD엔 별 기괴한 이스터에그가 많은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건 사운드 설정의 특정 숫자를 기입하면 뜨는 히든 메시지입니다. 뒤틀린 소닉이 바둑판 배열로 보이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리며 호러 음악이 흘러나오죠. 이게 공식이라니. 문제는 이 기괴한 부금이 온갖 아류작을 만들어냈단 겁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건 소닉 EXE. 특이한 점은 에그맨도 고를 수 있다는 건데요. 워낙 동심 파괴이다 보니 궁금한 분은 직접 검색해보세요. 보세요. 짤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아류작입니다. 하지만 반응이 좋아서 EXE 괴담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죠. EXE 게임계의 원조로 아직까지 인기가 좋습니다. 동심 파괴 제대로네요. 육성 시뮬레이션의 시초 프린세스 메이커. 나라를 구한 용사인 아버지가 딸을 입양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육아를 한다는 설정인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제목을 따라 프린세스, 즉 공주를 키워내는 겁니다. 육성 시뮬레이션이라 지금은 익숙한 개념이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다는 점. 전에 보지 못한 재밌는 설정으로 초대박이 났죠. 돈벼락을 맞은 이 제작사, 무려 가이낙스라는 사실 아셨나요? 가이낙스는 애니계의 한 획을 그은 신세계 에반게리온의 제작사. 명작인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도 제작한 그곳이죠. 이 정도 히트한 작품들의 제작사라면 탄탄대로였겠는데요. No, no, 전혀 아니었다는 것. 메인 사업이었던 애니메이션의 흥행참패로 빚더미 앉았습니다. 이런 위기에 가이낙스를 먹여 살린 건 프린세스 메이커. 당시 게임 시장의 낮은 퀄리티에 자신감을 얻은 가이낙스는 자신만만하게 게임업계에 뛰어들었는데요. 그 결과 역작인 프린세스 메이커의 탄생. 잘 키운 딸 하나가 가이낙스의 빚을 다 갚아준 거죠. 자기는 집에 앉아서 11살짜리 딸이 벌어오는 생활비로 사는 전직 용사. 사실 가이낙스 얘기였던 셈입니다. 와우! 이 엄청난 인기 요인.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서이죠. 애들이 나는 게임이라고 무시하면 오산력. 진짜 육아하듯이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먼저 교육비와 의식주, 그 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일만 시켜서 돈 벌고 싶어도 그럴 수 없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가출 각이라 컨디션 조절을 해줘야 하고요. 왕궁도 데려가서 인맥도 쌓아야 하고요. 날씨에 맞게 옷도 갈아입혀줘야 하고요. 수학제에서 상 타려면 교육도 시켜야 하고요. 딸과의 관계를 위해 대화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결과는 농장주? 자식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러면 공주 엔딩 나올 때까지 무한 플레이하는 거죠. 엔딩도 얼마나 많게요. 요리사, 미용사, 교회 직원 등 평범한 직업부터 여왕, 제주교, 재판관 같은 직업, 그리고 암흑가의 보스, 폭력배, 심지어 이건 심의상 제약했습니다. 수많은 엔딩 보려고 무한 플레이는 기본. 전 세계적으로 품의 덕후들을 양산했죠. Anyway, 이렇게 각 잡고 만든 게임 실패할 수가 없던 겁니다. 얘는 게임 밖에서나 안에서나 소녀가장 역할 톡톡했네요.
덕후몰이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아는 가이낙스. 누가 에반게리온 제작사 아니랄까봐 세계관도 심오합니다. 이런 세계관에 빠진 덕후들도 많죠. 품의 세계관은 크게 다섯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계, 천계, 마계, 요정계, 성령계. 각각의 세계는 서로 대립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공존합니다. 세계관의 시작인 1편, 인간 세계를 침략한 마족을 강인한 용사가 물리쳤다는 인트로는 인간계와 마족이 대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은 2편에서 드러나죠. 왕은 권력을 중시하고 백성들은 부만 쫓으며 모두 음주가무에 미쳐있는 인간계, 심지어 하늘, 나아가 신을 무시하며 제사조차 지내지 않았죠. 이에 화가 난 천계, 마왕을 불러 인간계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용사가 마왕을 쓰러뜨리고 마계로부터 세상을 구해내죠. 잠깐, 마왕을 부른 게 천계라고요? 맞습니다. 마왕은 천계의 부하에 불과했죠. 그런데 자기가 보냈던 마왕을 물리치자 화내기는커녕 천계의 아이를 맡기는 반전전계, 부패한 인간계를 멸망시키려 했지만 용사가 시련을 이겨내는 걸 보고 기회를 준 거라고 하네요. 마왕은 그저 눈물만. 이 아이 사실 엄청 무서운 아이인데요. 막 키웠다간 인간계 멸망은 불보듯 뻔한 거죠. 그 다음은 오락기 버전의 품에. 여기엔 성령계가 추가됩니다. 용사는 마을에서 아이 그리고 하얀 사슴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는데요. 아이는 성령계 출신 멜로디 블루, 사슴은 멜로디의 집사인 라피엘. 라피엘은 집사의 모습으로 변신해 성령왕의 명령으로 아이를 데려왔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얼떨결에 아이를 맡게 되죠. 그 다음 편인 품의 3에서는 요정계가 등장합니다. 딸, 집사 모두 요정이죠. 아무 성과 없이 8년이 지나면 요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엔딩도 있다는. 천계 나왔지, 성령계 나왔지, 요정계 나왔지, 남은 건 마계. 4편은 마계에 관련된 세계관이 전개됩니다. 품의 속 마족은 여러모로 짠내나는데요. 2편에서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서 4편에서는 인간계에 침략을 당하죠. 평화로운 마계에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자원을 약탈하려 침공합니다. 급해진 마왕의 부인은 딸을 인간계로 대피시키는데요. 이때 인간의 용사한테 맡긴다는 게 그 내용이죠. 이렇게 세계관을 살펴보니 소름이네요. 뭐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품의 5편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무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데요. TV와 휴대전화 그리고 인터넷도 있고 학교도 다니죠. 난 그래도 중세시대가 재밌다고. 중세시대 버전으로 리메이크해서 세계관 확장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세계관도 세계관이지만 가장 소름돋는 건 딸이죠. 아니 그냥 인간계도 아니고 천계, 마계, 성령계, 요정계 왕이라는 사람들이 인간한테 딸을 맡기다니. 게다가 1년에 한 번 돈 주는 것도 한 달 교육비도 안 되죠. 결국 11살부터 아르바이트만 주구장창. 소름돋는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편부터 5편 각각 다른 출신지 그리고 개성의 딸들. 알고 보면 신기한 비밀들이 많습니다. 먼저 1편, 이 아이의 이름은 마리아 린드버그. 1659년 동생 마리아는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로 용사의 집으로 입양됩니다. 보통 품의 딸들이 요정, 신, 마족 등 이계 출신인데요. 마리아는 평범한 인간 아이인 셈이죠. 갈색 단발, M짠머리, 눈물점이 큰 특징입니다. 시리즈 첫 타자이다 보니 그래픽도 아쉽긴 한데요. 같은 제작사의 애니 꼬마공주 유시에 등장한 마리아. 이 그래픽으로 보니 좋네요. 품의 3에도 카메오로 출연했다는 것. 시리즈 중 최고 명작으로 입모아 외치는 2편의 히로인 올리브. 올리브의 플레임이 올리브 오일이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네, 그 올리브유요. 다행히 스펠링이 오일이 아닌 오일이네요. 얘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천계 출신으로 성과 악의 한 방울도 가미되지 않았다는 설정입니다.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는 걸 강조한 건데요. 배드엔딩을 보게 되면 여신님이 와서 이건 다 네 탓이라고 극딜하죠. 몰래 품해하던 남자애들은 배드엔딩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물론 제 얘긴 아닙니다. 2편의 대성공과 함께 태어난 3편 주인공 리사 앤더슨. 외모만 봐도 제작진이 공들인 티가 팍팍 나죠. 성격도 마리아, 올리브와 달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데요. 원래 요정이었지만 인간 프린세스가 되고 싶다고 여왕한테 졸라서 환생한 겁니다. 그래서 품의3의 부제가 꿈꾸는 요정이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아빠한테 사달라고. 목표와 영 다른 일을 시키면 이게 프린세스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 하며 의문도 품는 당당한 성격입니다. 품의4의 주인공 패트리샤 하이
하이웨이, 멸망 직전에 나라를 구하고 행방불명된 용사 이자벨의 딸로 반전은 아빠가 마계의 왕입니다. 엄마인 이자벨은 자신을 짝사랑하던 남자에게 마왕의 딸을 키워달라고 맡기는데 이거 완전 동심파괴인데 마지막으로 5편 시리즈 중 유일하게 이름이 없어서 막둥이로 불립니다. 물론 친딸은 아니고 원래는 이게 프린세스 후보인데요. 내란으로 혁명 세력들이 프린세스 후보들을 죽이면서 유일한 생존자로 현대 세계로 구출된 설정이죠. 설정들 하나 참 기가 막히네요. 투매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캐릭터가 있죠. 바로 큐브. 덕후가 많기로 소문났던 프린세스 메이커. 큐브 보려고 게임한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로 집안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큐브. 육아는 처음인 우리를 위해 골짓고 마구마구 날려주시는데요. 딸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면 기죽지 않고 옆에서 충고를 하죠. 좀 위험한 알바를 시키려 하면 설마 그거 시키진 않을 거죠 라는 참견도. 딸이 아플 땐 간호해주고 위기에 처하면 구해주러 날아오는 슈퍼 집사 입니다. So sweet. 이런 서이탄 모습으로 시리즈 최고 인기캐로 등극하죠. 3편에는 요정계 출신 집사 우즈가 등장하는데요. 큐브를 돌려내라는 항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다시 복직했다는 사연. 결국 3편 빼고 모든 시리즈에 등장했죠. 하지만 이 녀석 만만히 보면 안됩니다. 짜자잔. 공들여 키운 딸. 큐브가 채가는 엔딩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보통 상대가 먼저 청혼하는 엔딩과 달리 딸이 더 적극적이라 막기도 어렵다는 나는 반댈세. 큐브의 출신도 어마무시하다는 거 아셨나요? 마족 출신, 그것도 선대마왕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현 마왕인 루시폰도 큐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이죠. 딸한테 당하고 사는 순둥순둥한 이미지였는데 사실 최강자였던 거죠. 알면 알수록 복잡한 인간계, 천계, 마계의 관계. 딸 뺏기기 싫으면 큐브와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양육해야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큐브 팬들을 위한 서비스 사진. 이건 큐브의 초기 디자인입니다. 반바지에 금발이라니 생소한데요. 지금 우리가 아는 큐브로 출시된 게 신의 한 수 같습니다. 뿅. 품에 1, 품에 2, 품에 3, 품에 4? 잉? 그림체가 어떻게 된 거죠? 확 다른데요? 이때 품의 감성이 사라졌다며 팬들이 난리가 났었죠. 품이 하면 떠오르는 그림체는 게임 개발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아카이 타카미의 작품입니다. 품에 4에서는 작화가가 달라지면서 이런 그림체가 탄생. 팬들이 난리도 아니었죠. 사실 패트리샤 이전에 진짜 딸이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짜자잔. 카렌입니다. 확실히 기존 시리즈 그림체를 계승했죠. 카렌이 세상을 못 본 데 는 어른들의 사정이 있습니다. 3편까지의 데이트로 후속편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던 당시 역대급의 투자로 품에4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초반 제작 과정은 순조로웠죠. 출시 전 공개된 흑발소녀 카렌은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둠의 왕가에 남은 마지막 인물로 아버지는 무려 마왕 루시폰. 중세와 현대로 오가며 공주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야기. 서사도 확실했죠. 현대 배경인 만큼 기존의 마을 상점을 대체하는 편의점. 큐브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서 평소엔 강아지의 모습으로 함께 다니는 등 온갖 신박한 설정이 추가됐습니다. 스샷이 공개될 때마다 팬들은 난리가 났죠. 프리퀄인 프린세스 큐라는 퀴즈게임까지 발매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어느 순간 소식이 뜸해지더니 돌연 제작을 취소해버립니다. 내부 불화로 제작자인 아카이 타카미가 손을 뗐다는 거죠. 결국 완성 직전이었던 작품은 곧 깨져봐 한우리로 나중에 제작자를 교체해서 새롭게 출시한 게 이 작품인 겁니다. 그렇게 출시한 패트리샤 버전의 품에4는 흥행에서 실패. 과거 카렌 버전 스샷과 비교당하면서 안티를 불러왔습니다. 참, 게임 제작할 때 엎어지는 건 다반사라고 하지만 카렌 버전은 확실히 아쉽네요. 2020년 발매된 모여봐요 동물의 숲.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웃돈을 얹어줘도 구하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이 게임 이때 처음 알게 된 사람도 많지만 엄청 오래된 흥행작이었죠. 힐링 게임의 역사를 새로 쓴 동수. 첫 출발은 무료 RPG였습니다. 당시 닌텐도의 주력 기기는 닌텐도 64. 이어서 대용량 메모리를 탑재한 닌텐도 64 DD를 발매했는데요. 동물의 숲은 이 대용 메모리를 적극 활용해서 개발 중이었습니다. 배경은 초호화 스케일의 큰 섬. 장르 또한 RPG의 화려한 게임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닌텐도 64DD가 대실패를 하고 시장에서 철수해버린 겁니다. 문제는 용량을 64용으로 대폭 축소해야 했다는 것. 이 작은 용량으로는 큰 섬은커녕 작은 마을 하나밖에 구현하지 못했고요. 광활한 세계관도 삭제. 장르도 RPG에서 힐링 게임으로 변경. 던전 속 수렵 활동은 집과 마을을 꾸미는 재료 수집으로 천환. 이렇게 초호화 RPG는 가벼운 게임으로 축소됩니다.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힐링 게임으로요. 이 기획안이요. 처음에 나왔을 땐 완벽히 대자를 맞았죠. 깨부숴야 할 보스도 없지. 엔딩
반응조차 존재하지 않지 용량 낮춰 급조한 미완성작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절대 안 팔린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발매 취소 위기에 봉착한 통수, 다행히도 기왕 만든 거니 출시하기로 하는데요. 손익 분기점인 20만 장만 발매 후 철수하는 전략이었죠. 해외 출시는 무슨, 일본 내수용으로 2001년 4월에 겨우 출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게임성에 예상치 못한 고객들을 끌어들였으니 당시 핵심 유저층인 2030 남성이 아닌 여성들을 대거 유입시켰죠. 그렇게 20만 장은 성공적으로 순삭, 재빨리 애니멀 크로싱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발매를 하는데요. 호평을 받으며 미국만 190만 장, 전 세계적으로 300만 장이 판매됐습니다. 슈퍼마리오도 같은 기종에서 600만 장 판매한 거 생각하면 엄청난 돌풍이었죠. 그렇게 후속작 개발에 착수. 2005년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이 탄생하는데요. 인기 기종인 닌텐도 DS에 탑재되어 무려 1100만 장이 판매됩니다. 와! 이때부터 타동수, 피동수, 그리고 모동수프로 라스트판 대박을 넘어 신드롬을 일으키게 된 거죠. RPG로 출시 안 된 게 신의 한 수가 됐네요. 동물의 숲이 이토록 인기 있는 이유, 현실 세계와 비슷한 점도 한몫했습니다. 디테일이 장난 아니죠. 게임 속의 시간은 현실의 시간과 같은 속도로 흘러가고요. 새벽엔 가게나 시설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동물들도 잠에 듭니다. 반딧불처럼 밤에만 볼 수 있는 곤충도 돌아다닌다는 이 디테일은 8년 만에 출시된 동물의 숲 신작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기존 작품이 마을에 플레이어가 합류해서 적응해 나가는 시기였다면 모동숲은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 이주해서 개척해 나가는 세계관이죠. 그런데 너무 현실 세계랑 비슷 한 게 문제였을까요? 얘는 지능 자격의 NPC인 너구리인데요. 세상 착해 보이는 이 녀석, 사실 사채업자나 마찬가지라는 거 정신 놓고 있다가 고배일 수 있습니다. 게임의 시작인 무인도 이주 패키지의 체크인 카운터, 가이드인 너구리 섬 정착을 돕는데요. 비행기표에, 텐트에, 섬의 수많은 자원들까지 아낌없이 제공하죠. 물론 이때까지 몰랐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딸꾹딸꾹 다 받았는데 갑자기 들이미는 이주 비용. 와, 네, 빛의 늪 시작입니다. 물론 이걸 전부 갚더라도 벗어날 수는 없는데요. 먼저 서비스를 제공받고 빌려 쓰는 구조라 빚이 끝없이 생성되기 때문이죠. 이걸 청산하려면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괜히 동숲이 사채의 숲, 채무의 숲으로 불리는 게 아니죠. 이제부터 빚을 갚기 위한 발버둥이 시작됩니다. 동숲 세계관 속 돈은 벨과 마일이라는 화폐. 돈을 벌기 위해 낚시도 하고 곤충 채집도 하고 4% 화석 발굴도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죠. 그냥 힐링하는 것 같던 이 장면이 사실 빚을 갚아나가는 몸부림이라는 것. 아재 관점에서 보면 동심 파괴지만요, 힐링 포인트도 넘쳐납니다. 얘도 억울할 만한 게 이자도 없지, 모르는 사람에게 돈도 척척 빌려주지, 지급기한도 없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천사게이고요. 도감 채우는 재미도 쏠쏠하죠. 새로운 생물을 잡으면 도감에 자동 등록되는데요. 게임 속에도 사계절이 있어서 계절마다 등장하는 곤충과 물고기도 모두 다르다는. 그리고 이 게임의 진정한 묘미는 동물 주민과의 교류. 게임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주민들을 만나는 게 꿀잼인데요. 현실과 달리 모두 반겨주는 게 힐링이죠. 애정이 가는 동물이 생기면 말도 자주 걸고 선물 공세도 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대출이 척콩 걸리긴 하지만요, 너무 열심히 안 살아도 되지, 경쟁도 없지, 힐링 세계관임은 확실하네요. 동숲이 재밌는 이유는 동물 주민 NPC에 있습니다. 동물 주민들은 다른 게임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NPC가 아닌데요. 시리즈 통틀어 400마리가 넘는데도 각자 고유의 성격이 있고 말투도 제각각이죠. 자립적인 존재라 노력해서 친해질 순 있지만 조종은 불가능하다는 것. 대화창에 뜨는 텍스트는 따로 스크립트 라이터를 고용해 공들인 결과물인데요. 나라별로 현지화도 완벽해서 리얼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말소리가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한국어 같기도 한 정체불명의 언어를 구사하는데요. 이게 바로 동물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의 목소리를 구현해내는 TTS 과정을 거친 건데요. 간질간질한 게 처음엔 당황스러운데 듣다 보면 빠져든다는. 동물화의 매력에 정점을 찍는 끝판왕은 따로 있습니다. 2020년 밈 나비보베 따우. 나비보베 따우는 가수 KK의 대표곡, 원제목은 KK의 하우스이죠. 간질간질한 목소리와 고난도 기타 반주로 중독성이 강한데요. 들리는 대로 가사를 받아 적어서 댓글을 단 게 엄청난 화제가 되며 밈으로 떠올랐죠. 그렇다면 대체 KK는 누굴까요? KK는 동물의 숲 세계 세계관에서 슈퍼스타로 활동 중인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정체는 말티즈. 짙은 눈썹과 다리를 꼬고 앉은 도도한 모습이 매력 터지죠. 특정 조건을 완수하면 매주 토요일마다 KK가 방문하는데요. 방문하면 하루 동안 머물면서 광장에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동물 주민들도 주변에 모여 음악을 즐기는 힐링 타임이 시작되죠. 나비보베 다운은 언제 들어도 좋네요.
따뜻한 비주얼과 달리 소름돋는 떡밥이 많은 통수 부위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이 떡밥들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토끼탈 알바생 괴담. 부활절 기념으로 진행된 이스터 이벤트, 섬 곳곳에 숨겨져 있는 달걀을 찾는 이벤트인데요. 소름돋는 건 진행자인 토빗의 정체입니다. 토빗의 생김새가 특히 이질적인데요. 우리가 알던 토끼 주민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짜자잔, 시종일관 부릅뜬 눈이 섬뜩하기까지 하죠. 이질적인 외모에 인형탈을 쓴 사람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이게 킹리적 가시 심인게요. 증거가 넘쳐났기 때문이죠. 평소 폴짝폴짝 뛰며 발랄한 척하는 토빗, 이건 누가 안 볼 때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이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푹 쉬고 멈춰 서있죠. 말을 걸면 다시 신난 척하며 달걀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잠깐 기다리면 찾으러 안가? 라며 정색을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습니다. 등 뒤에 지퍼, 지퍼가 있는 등 뒤쪽에서 말을 걸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뒤에서 뚫어지게 본다고 발끈하질 않나.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진짜 토끼라고 강조하죠. 그런데 영어 이름은 대놓고 지퍼라는 비주얼 보세요. 와우! 분명 동물은 아닌 것 같네요. 둘째, 3시 33분 외계인 괴담. 토요일 새벽 TV를 켜면 화면이 지지직거리는데요. 3시 33분이 되면 긴 사람의 형체가 갑툭튀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얼빡샷. 이 외계인은 알 수 없는 말로 계속 뭐라 중얼거리죠. 이어서 나타나는 UFO. 3시 34분이 되면 다시 지지직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외계인이 동물의 숲 네트워크를 해킹해서 TV에 나타났다는 게 학교의 점심인데요. 사실 주민들은 외계인에게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썰이 있죠. 셋째, 유령의 정체. 동물의 숲 세계엔 유령도 있습니다. 밤에만 나타나는 유령 깨빈. 깨빈에게 말을 걸면 유령이다라며 소스라치게 놀라는데요. 이내 혼의 조각들이 흩어져 버리죠. 본인은 먼 과거부터 이 섬에 있었는데 이곳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혼의 조각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죠. 더 소름인 건 유령과 헤어진 후에 너구리 대처. 유령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 섬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 입막음용으로 마이를 줍니다. 너굴, 역시 무서운 녀석이었네요. 이외에도 자신이 게임 속 NPC라는 사실을 해버린 동물 주민.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계속 녹화하면 안에서 누군가 화를 내며 쾅쾅거리는 화장실. 햄스터 철창을 보여주면 동족을 보고 충격을 받는 햄스터 주민. 여러 가지 쎄한 떡밥들이 많습니다. 재밌긴 한데 조금 소름이네요. 바야흐로 언택트 시대. 봉숲은 꽤나 괜찮은 메타버스 세계입니다. 코로나로 결혼을 취소해야 했던 예비 부부가 봉숲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죠. 친구들도 참석해서 축하해줬다고. 핫한 메타버스답게 퀄정 콜라보가 넘쳐납니다. 먼저 뉴욕 최고의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메트로폴리탄의 명작들이 봉숲 속 내 집으로 옮겨왔다고 하는데요.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작품 이미지를 선택해 봉숲 세계관으로 복붙. 광고가 봉숲에 오다니 신박하네요. 지방시는 동물의 숲과 콜라보한 첫 번째 럭셔리 뷰티 브랜드입니다. 캐릭터에 지방시 제품을 활용한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었죠. 또 다른 글로벌 패션 브랜드 MCM도 MZ세대를 제대로 겨냥했는데요. 동물의 숲 컬렉션을 내놓은 것, 이렇게 입혀놓으니 느낌 납니다. 코로나로 명품 브랜드의 런웨이가 취소되는 사태도 있었죠. 발렌티노는 아예 동숲 안에서 패션쇼를 벌인 건데요. 명품 입은 캐릭터들 못 세요. 명품하면 또 블랙핑크 아니겠습니까? 봉숲에 불핑 섬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블랙핑크 데뷔 5주년을 맞아 공개된 In Your Area 섬인데요. 뮤직비디오 세트, 연습실, 녹음실 등이 구현되어 있어 팬이라면 필수 방문 코스라고. 봉숲에 합류한 슈스는 불핑뿐이 아닙니다. 슈퍼마리오가 35주년을 기념해 봉숲과 콜라보를 한 건데요. 마리오와 루이지, 피치 공주의 복장을 그대로 들여왔죠. 출시 1주년엔 헬로키티뿐 아니라 산리오 캐릭터들이 총출동했다는 이런 콜라보들도 꿀잼이네요. 대한민국 대표 캐주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출시된 지 어언 18년, 아직까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던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2004년, 크레이지 아케이드,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의 흥행으로 승승장구하던 넥슨. 그럼에도 1등은 한 번도 못해봤습니다. 넘사벽 스타크래프트가 있었거든요. 당시 게임의 인기 척도는 PC방 점유율 순위. 전국 남자들의 대결 광풍을 이기기엔 스타의 벽이 너무 높았죠. 스타를 한번 넘어보자는 목표로 칼갈기 시작한 넥슨. 공들여 개발한 마비노기를 내놓습니다. 만 스타엔 명함도 못 내밀었죠. 하지만 반전은 의외의 곳에서 나옵니다. 카트라이더. 우리나라에서는 레이싱 장르가 성공한 적이 없어서 기대받지 못했던 게임인데요. 2004년 8월 정식 출시되며 신드롬을 일으킵니다. 출시 4개월 만에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밀어냈고요. 8개월 만에 동시 접속 20만 명에 1000만 회원수를 돌파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쉽고 간단한 조작에 플레이 타임은 한 판당 3분 남짓. 남녀노소 다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다시
말하자면 남녀노소 쉽게 싸울 수 있었기 때문 게임의 묘미는 도발 아니겠습니까? 기존 게임은 남자들끼리 도발하면서 놀았다면요, 이 게임은 남녀노소 전부 싸움판으로 끌고 왔습니다. 네가 허접이네, 발로 하냐, 눈 감고 하는 게 낫겠다, 햄버거 쏴라, 온갖 도발로 전국에 싸움판이 벌어졌죠. 커플은 물론 가족, 선후배 할 것 없이 대결하면서 인기는 고공행진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난리라 카트라이더 접속을 차단한 회사가 많았다고. 게임 흥행의 필수 조건, 고인물들의 현란한 스킬인데요. 이런 거? 이런 거? 미사일도 안 쏩니다. 굳이 뒤돌아서 백샷, 얼음물 폭탄으로 트리플킬, 고의로 구석에 단체로 쳐박아서 완주 못하게 하기 등 온갖 현란한 기술들도 화제가 되면서 인기를 이어갑니다. Anyway, 인기 그 얼마나 돋았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카트라이더 인기도 저물었죠. 그러던 2018년 카트라이더가 다시 차트를 역주행했으니 유튜브랑 인터넷 방송에서 다시 주목받은 건데요. 카트라이더 폰게임까지 나오면서 다시 전국적으로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전투의 민족, 3분 안에 빠르게 상대방을 열받게 할 수 있는 게 성공의 핵심인 것 같네요. 카트라이더도 시리즈물로 나름 세계관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다오가 레이싱 세계에 입문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모험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은근 꿀잼이라는, 한번 살펴볼까요? 비밀마을에서 아버지를 도와 우유 배달을 하는 다오. 어느 날 배달을 위해 카트를 타는 법을 배우는데요. 금세 카트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죠. 비밀시장에 우유 배달을 간 다오는 우연히 포스터 한 장을 보게 됩니다. 비밀마을 레이싱 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 바로 출전 등록 꼬꼬 맹연습에 돌입합니다. 얘 혼자 나오면 재미가 없겠죠. 어느 날 러브라인이 등장합니다. 벽에 부딪힌 다오에게 누군가 괜찮냐며 말을 걸었으니 바로 디즈니. 다오는 윙크하는 디즈니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그런 스토리. 이 둘은 함께 연습을 하며 점점 가까워지죠. 그러던 중 난폭한 운전으로 소문난 캐피를 만나고 얘도 가볍게 이겨주는데요. 순한맛 스토리답게 캐피도 친한 친구가 됩니다. 얼마 안가 친구는 한 명 더 생깁니다. 독특한 복장의 모스, 비밀마을 최고의 정비사이자 엄청난 실력의 카트라이더. 다오의 차를 고쳐주면서 친해지죠. 이때 다오는 카트를 잘 타는 노하우도 알려달라고 쪼르는데요. 참 넉살도 좋아요. 얘도 착해서 카트 배달 심부름 다녀오면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렇게 다오는 카트를 배달 가고 운명의 삼각관계가 시작됩니다. 손님이었던 마리드는 다오에게 첫눈에 반하는데요. 디즈니를 질투하고 배틀도 하고 난리가 나죠. 하지만 디즈니가 승리. 참교육 제대로 해줍니다. 시간이 흘러 비밀대회가 시작되고 우니와 배찌 등 새로운 친구들이 합류.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입니다. 이후 스테이지를 거듭할수록 확장되는 세계관인데요. 순한 맛인데 은근 꿀잼이네요. 인기가 많으면 짝퉁은 따라오기 마련이죠. 물론 카트라이더도 크게 고생했습니다. 짜자잔, 이게 뭐냐고요? 짝퉁 카트라이더 게임 어디서 만들었냐고요? 당연히 중국이죠. 한국에서 신드롬급의 인기를 끌자 중국 게임 업체들이 짝퉁 게임들을 내놓습니다. 제목도 참 성의 없어요. 스레이지 라이더, 스레이지 카트, 카트레이서, 이름만 조금씩 바꿔서 냈죠. 짝퉁 게임 중 하나로 의심받던 크레이지 카트, 캐릭터와 카트의 모양만 다를 뿐 게임 방식은 카트라이더와 흡사합니다. 특히 부스터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몇 가지 아이템은 그대로 갖다 썼다고 봐도 무방하죠. 가장 심했던 건 카트레이서입니다. 게임명도 카트라이더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배경 및 카트 모양까지 베낀 건데요. 출발선 모습, 벽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효과, 드리프트 후 부스터가 나가는 방식과 연출이 복부 수준이었죠. 당시 중국 진출을 염두했던 넥슨. 중국 내에서 짝퉁들이 먼저 인지도를 쌓고 있으니 오히려 카트라이더가 표절로 몰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2006년 3월 중국판 서비스를 시작. 다행히도 기대 이상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며 문제 해결. 짝퉁 카트라이더들은 소리 소문 없이 서비스 종료했다고 하네요. 참 중국 표절은 언제 봐도 신기하네요. 카트라이더 캐릭터들에게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명씩 살펴볼게요. 먼저 다오. 다오는 편법을 좋아하지 않는 정통파 라이더의 대표주자입니다. 정의로운 성격으로 레이스에서는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지만 비겁한 짓은 절대 하지 않죠. 의외로 살짝 거만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만큼 재능이 있고 대단한 노력파라고. 다음은 디즈니. 꽤 예쁜 곱상은 외모로 묘사되는데요. 수줍음이 많지만 카트를 운전할 땐 과감한 게 매력 포인트라고. 은근 질투심이 있어서 마리드랑 제대로 한판했죠. 마리드는 부잣집 딸입니다. 운전을 귀찮아 하나에서 항상 기사를 대동하고 다녔지만요, 디즈니가 운전하는 걸 보고 자극받아서 레이싱계에 입문하는 캐릭터이죠. 짝사랑하는 다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레이싱한다고. 다음은 인기캐 배찌. 낙천적이고 무신경한 성격으로 스피드를 두려워하지 않는 타고난 재능캐입니다. 운전도 다오를 곁눈질로만 보고 독학했고요, 여러모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라이더이죠. 성별 논란이 많은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낮은 목소리와 외모만 보면 남자인가 싶은데 가끔 치마 같은 착장을 종종 합니다. 공식 답변에서도 배찌의 성별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손을 그었다고. 마을 최고의 카메니아는 모스입니다. 스스로 차량을 정비하고 개조하는 능력을 갖춘 라이더이자 엔지니어인데요. 1위를 차지하는 것보다 꾸준히 순위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실력자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우니는 쪽쪽이를 물고 다니는 꼬마 라이더입니다. 워낙 놀라운 실력이라 어린 나이지만 특별히 카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는데요. 아직 어려서 모스에게 특별히 부탁한 개조 카트를 타고 레이스에 참가하죠. 승리하면 양발을 흔드는 모습 이올 뻔했는데요. 나이값 못하는 형 누나들을 제치고 1등하는 그 맛이 최고라고 강돌하네요. 이외에도 박학다식한 라이더 에띠, 사악한 해적단의 두목 로드마니,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느림복 캐피, 지능캐 먹보 캐릭터까지 그냥 별 생각 없이 썼던 캐릭터들인데 귀여운 설정이 많네요. 2018년 역주행한 카트라이더 넥슨은 구치기에 들어갑니다.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를 출시한 것. 출시 200일 만에 누적 이용자 수 2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구글 플레이에서 올해의 베스트 게임으로 선정, 제대로 대박났죠. 이렇게 된 데에는 추억 소환, 높은 게임 퀄리티가 주요했지만요. 화제성 높은 콜라보도 한몫했습니다. 먼저 자동차에서 콜라보. 이번 자동차들의 실물을 그대로 반영한 콜라보인데요. 현대자동차와 제휴에 카트로 추가한 소나타 N라인 있고요. 포르쉐의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 4S 카트도 있고 무려 포르쉐라니. 이마트에서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 얻을 수 있었던 이마트 카트도 출시됐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콜라보. 첫 주자는 펭수. 펭수가 카트에 탑승하지 않고 직접 달리는 모습. 카트라이더가 아닌 뛰라이더로 등장했거든요. 펭수가 EBS 소속이라 그런지 다 무과금이라 반응이 좋았죠. 다만 펭귄이라서 아이스맨만 잘한다는 게 학교의 점심이라고. 다음 주자는 짱구. 짱구도 카트라이더 세계관에 들어왔습니다. 만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짱구. 짱구의 목소리도 그대로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매력 포인트는 바로 완주했을 때 세레머니입니다. 뛰라이더 철수와 흰둥이도 나왔는데요. 진짜 소장 각이네요. 다음 주자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고슴도치 소닉. 뛰라이더로 소닉과 섀도우 테일즈가 순차적으로 공개됐고요. 너클즈와 에그맨까지 합류했죠. 이렇게 모아보니 콜라보 퀄이 쿠키로 못지않은데요. 괜히 컬러풀이라 불리는 게 아니죠. 등장한 보노보노도 기대됩니다. 1999년 첫 출시된 롤러코스터 타이쿤. 성공한 게임답게 엄청 많은 시리즈가 있죠. 1편, 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전설의 시작. 2편, 1편은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고 허점만 보완해서 출시, 시리즈 최고의 명작으로 남았습니다. 3편, 초기 개발자가 물러나고 3D로 바뀌었지만 고퀄로 호평은 받았고요. 이후 롤러코스터 월드, 여러 확장팩, 그리고 모바일 버전들이 출시됐습니다만 1, 2편이 넘사이죠. 이게 99년 게임이 맞아? 할 정도로 엄청난 완성도를 보여주는 1, 2편. 롤러코스터 숫자도 엄청 많고요. 맛만 먹으면 온갖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요. 그 경우의 수만 해도 만들 수 있는 롤러코스터 숫자가 무한대 수준이었죠. 이 게임 재밌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게임 개발자가 롤러코스터 덕후였다는 것. 개발자의 이름은 크리스 소이어. 어느 정도 놀덕이었냐면 롤러코스터 탄 게 650번 이상이라고. 크리스 소이어는 롤코타이전의 트랜스포트 타이쿤을 개발. 이미 큰 성공을 거둔 전적이 있었는데요. 평소 덕질하던 롤러코스터에 꽂혀서 게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더 무서운 점, 이걸 무려 혼자 개발했다는 거. 그것도 99% 어셈블리어로요. 어셈블리어란 기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저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생산성은 막장이지만 정교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게 특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사진, 이렇게 엄청난 노가다를 해야 겨우 나온다고. 하지만 롤코 정도로 규모가 큰 게임을 혼자서 만든다는 거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크리스 소이어는 롤코에 대한 열정으로 이걸 해냈죠. 이렇게 어셈블리어로 한땀 한땀 그려진 이 게임, 기대의 명작 롤러코스터 타이쿤으로 탄생하고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2편까지 출시한 후 홀연히 떠난 크리스 소이어. 2편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미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시리즈는 누가 어떻게 만들던 신경을 안 썼다고 하네요. 롤러코스터 덕질하다가 게임 만들고 히트시킨 다음에 쿨하게 떠난 크리스 소이어. 진정한 성덕인 것 같네요. 크리스 소이어의 또 다른 별명, 바로 배운 변태입니다. 어셈블리어로 그 노가다를 해서 별의별 기능을 다 넣었는데요. 덕분에 간접 사장 체험이 가능하죠. 뭐 기구짓고 돈 버는 것까진 재밌는데요. 공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옥의 관리 타임이 다가옵니다. 그 정점에 있는 건 손님. 진짜 사람처럼 만들어놨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게 특징. 놀이기구 타지는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손님. 격렬해 보이는 놀이기구에 겁먹어서 손절하는 손님. 미로 안에서 점프하면서 노는 손님. 길 잃은 손님. 그냥 신난 손님, 조용하는 손님, 손님만 보고 있어도 시간이 금방 간다는. 그렇다고 넋놓고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장사 망하기 싫으면 실시간으로 손님의 니즈를 살펴야죠. 이쁘게 잘 지어놨는데 파리만 날리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롤코타는 친절하게 손님 상태창에 문제 해결 방법을 적어놨다는. 상태창엔 기본 욕구인 행복도, 에너지, 배고픔, 목마름, 멀미도, 화장실 상태가 표시됩니다. 특히 행복도는 관리의 핵심. 이게 높아야 오래 머무르고 공원 평가도 같이 올라가죠. 그런데
근데 이거 관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놀이기구가 재미없어도 떨어져, 대기시간이 길어도 떨어져, 사람이 너무 붐벼도 떨어져, 벤치가 없어도 떨어져. 이 많은 손님들 다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워낙 가지각색이라 관리하려면 머리가 빠지죠. 게다가 이놈들 뭐 이렇게 길바닥에 쓰레기 버리고 토해대는지 실시간으로 치워줘야 합니다. 만약 그대로 방치한다, 바로 손놈으로 진화합니다. 손님 빡침이 극에 달한 경우 쓰레기통, 가로등, 벤치 등 온갖 기물을 부수고 다니죠. 이것도 그대로 두죠. 그러면 다른 손님들까지 합세해서 다 같이 부셔 부셔. 좀비 영화 한 편 찍는 건 시간 문제이죠. 이런 애들은 모아서 수용도에 가둬놓읍시다. Anyway, 처음에 딱 이쁘게 지었을 때는 기분 좋은데 손놈들 관리하면서 간접 사장 체험 한번 하면 바로 RTFP 각이죠. 돈이고 뭐고 다 짓고 나면 이렇게 관리만 해야 하는데요, 워낙 까다롭다 보니 흥미가 팍 떨어지죠. 그래서 공원을 어느 정도 다 지은 다음에는 게임의 장르가 바뀝니다. 손님 괴롭히기 본격 사페 양성 게임, 아니 사페 감별 게임 롤코타. 별의별 유저들이 다 있는데요, 다음 순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오정. 롤코타가 갓게임으로 불리는 이유, 유저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 하지만 적절한 통제 없는 자유는 이런 참혹한 결과를 낳죠. 사페 타이쿤 한번 보실까요? 먼저 호수에 던져버리기, 그냥 추락시키기, 코스를 없애서 이탈시키는 거, 뭐 여기까지는 흔하죠. 롤코로 범퍼카 만들기, 원신 불리기, 영혼 탈곡기, 유체이탈 각이네요. 다음은 죽음의 키스, 가짜 사나이 뺨치는 정신교육. 와? 저세상 체험 3종 패키지도 있는데요. 레벨 1, 누가 전망대를 지루하다 했는가, 전망대 대변신 자이로 드롭 버전. 레벨 2, 이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지하세계로 강제 전입신고. 레벨 3, 스릴을 즐기고 싶다면 날아서 우주까지. 은하철도 999, 선 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경기 드라이브 코스, 선을 시계 넘어버리는 파이킹, 촉수에서 도무지 벗어날 길 없는 해적왕 크라켄. 이렇게까지 고퀄로 괴롭혀야만 하는 일이야? 그래도 여기까지는 탈만한 수준입니다. 차라리 죽여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기구도 많죠. 첫째, 살아있는 지옥. 미로를 지옥으로 탈바꿈시킨 빌런이 등장했는데 놀이공원 전체를 미로로 설계했습니다. 탈출이 가능하긴 해? 네, 단 한 번 탈출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263년이나 걸렸다고. 진찰 결과 피곤한 것 빼면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다고 하네요. 둘째, 네버엔딩 롤러코스터. 이번엔 놀이공원 내부를 레일로 꽉 채웠습니다. 무려 3000년 동안 즐길 수 있는 롤코. 비결은 고도 변화 없이 평지를 천천히 움직이는 건데요, 탑승과 함께 3000년이라는 영겁의 시간 속으로 빠지게 되죠. 셋째, 지옥의 워터파크. 이건 진짜 사페 같은 게요, 5000명을 동시에 입수시키지를 않나, 손님 컨디션별 익사 속도를 테스트를 하지 않나, 그냥 사람 담그는데 희열을 느끼는 것 같죠. 물론 이렇게 이상한 유저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게임 내에서 덕질하는 천재 유저들도 많은데요, 천공의 성 라퓨타, 인디아나 존스,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리고 호그와트. 이건 좀 놀라운데요, 다이애건 엘리, 퀴디치 경기장까지 구현했다는. 앞에나 뒤에나 다른 의미로 무섭네요. 인기 게임 이스터에그는 당연 존재하기 마련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게임 속에 숨어있는 크리스 소이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손놈, 아니 손님 이름을 크리스 소이어로 변경해보세요. 짜자잔. 응? 틈날 때마다 사진 찰깍찰깍 찍는 거 말고는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요, 놀이공원 답사 갔을 때의 모습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름을 그래픽 디자이너 이름인 사이먼 포스터로 변경하면 갑자기 길에서 그림을 그리고요, 존이라고 변경하면 와? 라는 생각이 출력되고요, 케이티라고 변경하면 일반 손님보다 자주 멈추고 제자리에서 손을 흔듭니다. 멜러니로 바꾸면 불행했어도 행복도가 갑자기 반땅. 행복도와 에너지를 계속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고요, 랜시로 변경하면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죠. 특히 고카트에 이스터에그가 많은데요, 마이클로 변경하면 정상 속도보다 2배 빠르게 운전, 데이먼으로 변경하면 4배 빠르게, 그리고 미스터빈으로 변경하면 평소 절반 속도로 운전합니다. 이 미스터빈 맞죠? Anyway, 여기까지는 귀여운 수준의 이스터에그. 지금부터는 왜 만든지 모를 이스터에그들입니다. 이사로 변경하면 지나가는 모든 곳에 쓰레기를 버리고요, 도널드로 변경하면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죠. 배고픔의 수치를 줄여버리는 캐서린, 행복도를 낮춰버리는 캐롤, 공원을 떠나버리는 케이티, 모든 기물을 부숴버리는 엘리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펠리시티입니다. 이름을 바꾸면 전염병 보균인자가 되는데요, 지나치는 모든 손님이 기침을 하고 구토를 하게 되죠. 무서운 건 한번 걸렸던 사람도 또 감염될 수 있다고. 이외에도 숨겨진 이스터에그가 많은데요, 하나하나 테스트해보는 재미도 쏠쏠하겠네요.
롤코타 이처럼 전혀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진짜 사장처럼 운영해야 하는데요. 손님도 손님이지만 직원도 속 장난 아니게 썩인다는. 롤코타엔 월급 루팡 직원도 많다는 사실. 중반부만 돼도 틈만 나면 놀이기구 고장나고 대기줄 길어지면서 행복도 떨어지고 잔디는 듬성듬성 수염난 것처럼 잡초 자라고 길거리는 쓰레기랑 손놈들 토로 가득 차고 직원을 안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사, 인형탈, 미화원, 경비 마구 뽑죠. 그런데 깨끗해지지가 않네. 아무리 고용하고 고용해도 기계는 계속 고장나고 거리는 댕판이 되죠. 이건 월급 루팡들 때문인데요. 구역 지정을 안 하고 직원이 많아지면 농땡이 부리는 직원이 늘어납니다. 손님뿐만 아니라 직원도 수시로 이동시키면서 관리해줘야죠. 이 게임 접습니다. 그래도 접을 수 없는 이 마성의 게임, 치트키는 있지 않을까요? 노노. 개발자인 크리스 소이어는 공식적인 치트키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신 좀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넘쳐난다고. 대표적인 게 우산으로 폭리 취하기. 입장료는 조금만 올려도 손님이 팍팍 줄어드는데요. 우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산은 필수템이라는 설정값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비가 오면 가격 상관없이 무지성으로 구매하죠. 시세의 10배, 최고액인 2만원에 팔아도 불티나게 팔린다는. 그러면 순이익이 18,000원, 웬만한 놀이기구보다 훨씬 나아서 사실상 치트키나 다름없습니다. 이 돈으로 직원 더 뽑으셈. 우산을 2만원에 사서 벌써 돈이 떨어진 가여운 손님, 그냥 놔주긴 아쉽단 말이죠. 실시간으로 돈을 뽑게 만들자고요. 우산 가게 옆에 바로 ATM기 설치. 손님이 뽑을 수 있는 돈은 제한이 없는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계속 돈을 뽑아서 몇 년 동안 공원에서 안 나가는 손님이 많아집니다. 이 게임 알면 알수록 무섭네요. 마리오와 함께 닌텐도의 황금기를 열었던 별의 커비. 초창기 모습은 지금과 영 딴판이었습니다. 짜자잔. 1990년대 초반 닌텐도 산화회사인 HAL은 트윙클포포라는 게임을 개발합니다. 게임의 뚜껑을 열어본 닌텐도는 기대상의 컨셉과 퀄리티에 제대로 출시 준비를 하는데요. 제목을 별의 커비로 변경, 게임성을 대폭 업그레이드하죠. 결과요? 대성공. 전 세계적으로 500만 장을 판매하면서 닌텐도의 간판 게임 중 하나로 등극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일단 게임이 무지 쉽다는 것. 닌텐도 게임 중에서도 낮은 난이도를 자랑하죠. 그 당시 잼민이들을 모두 끌어모았다는. 좀 더 어려운 게임을 원하는 유저들을 위해 고난도 모드를 추가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공 비결은 주인공 커비. 동글동글 몸매에 짧은 팔다리에 귀여운 외모, 전 세계 덕후들을 끌어모았죠. 사실 이거 어쩌다 얻어걸린 디자인입니다. 개발 단계에서 프리젠테이션용으로 대충 동그란 공에 짧은 팔다리를 붙인 건데요.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주인공으로 등극한 거죠. 커비의 시그니처 컬러인 핑크색, 이것도 원래는 노란색이 될 뻔했다는 거 아셨나요? 당시 대세였던 팩맨의 노란색을 가져다 쓰자는 의견. 하지만 개발자가 분홍색을 강력하게 주장해 지금의 커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분홍색으로 나온 커비. 정규 시리즈만 15편, 번외 작품들까지 합치면 40편이 넘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됐죠. 가장 최근작은 올해 출시된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입니다. 색다른 배경과 여러 장치들이 추가되며 다른 분위기의 커비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괜히 장수하는 게 아니네요. 단순해 보이는 게임 별의 커비. 나름 얘네도 세계관이 탄탄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지구에서 아주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 팝스타. 여기엔 작은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푸푸프랜드. 푸푸프랜드의 국민들은 평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사건이 벌어지죠. 푸푸프랜드의 모든 음식을 도난당한 것. 범인은 먹보로 유명한 디디디 대왕이었습니다. 그때 오지랖 넓은 우리의 주인공 커비. 그냥 길 가던 나그네였는데요. 모두의 음식을 되찾아주겠다고 약속하죠. 그것도 혼자서요. 그렇게 커비는 홀로 디디디 왕을 혼내주고 음식을 되찾아옵니다. 주민들은 고마운 마음에 커비에게 집을 지어주고 커비는 그대로 눌러 살죠. 그 후 푸푸프랜드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커비가 구해준다는 스토리. 별의 커비 공식 빌런은 디디디 대왕. 슈퍼마리오의 쿠파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펭귄으로 오해받지만 종족은 불명이라고. 아주 악당은 아닌게요. 빈틈이 많고 워낙 띨빵해서 오해를 받아 당하는 경우도 많죠. 라이벌 포지션은 인기캡 에타나이트. 화려한 검술의 소유자로 차가워 보이지만 따뜻 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면을 쓰고 다니는데요. 짜자잔. 이건 가면을 벗은 모습. 의외로 귀여운 얼굴로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에 빠질 수 없는 잡몹들. 웨이들디. 디디디 대왕을 섬기는 애들인데요. 별 능력이 없어서 걸어 다니다가 커비에게 먹히는 역할입니다. 이외에도 시리즈를 거쳐간 수많은 등장인물들. 다음에 기회 되면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래커비가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것도 무려 101편의 장편엔이라는 것. 이 앤이 게임 원작에서 기본 설정을 가져왔지만 독자적인 캐릭터 설정과 전개로 호평을 받았죠. 평화로운 풋풋풀랜드의 양떼목장, 갑자기 사악한 거대 문어가 나타납니다. 먹방당하는 불쌍한 양들, 뼈다귀만 우수수 뱉어냈다는. 와, 이거 애들만아 맞아? Anyway, 마을 주민들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알리러 국왕인 디디디 대왕이 있는 성으로 몰려가는데요. 이게 웬걸? 왕궁 수족관 한켠에 그 문어가 있었죠. 아주 조그맣고 귀여운 모습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의심하자 쫓아내버리는 디디디 대왕. 네, 이놈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예언가를 찾아가는데요. 예언가는 문어가 마을을 멸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괴물이다. 유일한 희망은 은하계를 떠도는 별의 전사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사의 이름은 커비. 그 사이 뒤쫓아온 디디디 대왕은 예언가를 공격하려 하고 그때 마을에 우주선이 떨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별의 전사가 강림했다며 부푼 마음으로 달려가죠. 응? 그 안에서 나온 건 핑크색 동글이. 멋진 용사를 기대했던 마을 사람들은 대놓고 실망합니다. 급기야 대왕이 우주전사 좋아하시네라며 커비를 망치로 날려버리죠. 그대로 순삭. 그날 밤 저녁 식사에 초대된 커비. 그래도 이 녀석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먹방.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을 한 번에 폭풍을 비판하는 위험을 보여주죠. 그때 눈치 없이 다시 나타난 문어 커비를 공격하는데요. 그대로 악당들을 폭풍 흡입. 와우! 그렇게 용사 커비는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1화의 스토리. 그 후 이 마을에 눌러 살면서 디디디 대왕이랑 치고받고하는 내용입니다. 커비 먹방하는 게 진짜 귀여운데요. 심심할 때 정주행 해보시라고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게임 별의 커비. 의외로 동심 파괴 요소가 넘쳐납니다. 우선 우리가 귀엽게만 봤던 이 장면, 사실상 피도 눈물도 없이 적들을 삼켜버리는 거죠. 블랙홀 수준의 위장으로 본인보다 몸집이 커도 상관없습니다. 와우! 거기다 잡아먹은 상대의 능력도 흡수해버린다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최종 보스들이죠. 3편의 최종 보스인 눈알괴물 채로. 등장부터 소름인데요. 몇 대 맞으면 거대화합니다. 이거 보스예요. 빨간 눈알과 흰자, 막판엔 얘네가 분리되며 튀어나오죠. 죽을 땐 피를 뿌리 며 폭발하는 걸로 마무리. 제로의 상용화한 제로2도 있다는. 다음은 터치커비의 보스입니다. 보스에게 가기 전 맵부터 소름인데요. 뒤에서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블록들. 물론 보스는 더 가관입니다. 입을 쩍쩍 벌리고 비명지르면서 쫓아오는데요. 대환장 파티. 죽을 때는 한술 더 뜹니다. 최후의 발악으로 비명을 지르는데요. 소름이 쫙 돋는다는. 얘보다 더 기괴한 빌런도 있습니다. 슈퍼디럭스의 보스 마르크 솔. 공예에서 통통 튀어다니는 피에로. 물론 피에로 자체도 극혐인데요. 안심은 노노. 본색을 드러낸 모습 보스요. 주특기는 반으로 갈라지는 블랙홀 기술인데요. 피를 연상하게 하는 파란 페인트가 뿜어져 나오죠. 죽을 때도 머리가 반으로 갈라진다는. 방심하고 있다가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후기가 많은데요. 그럴만하네요. 이렇듯 기괴한 악당들. 그래도 최강은 커비이죠. 좌우명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 순수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커비는 단순해서 뒤끝이 없습니다. 한때 적이었어도 상황에 따라 협력하기도 하죠. 평소에는 낮잠을 자거나 놀고 먹으면서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데요.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힘의 소유자거든요. 그 힘의 원천은 카피 능력. 상대를 삼키면 능력까지 복사한다는 것. 커비를 만능으로 만들어주는 사기급 스킬이죠. 어떤 기술들이 더 있는지 살펴볼까요? 기본기는 상대를 들이마시고 바로 내뿜어서 발사. 이건 빔. 짧은 전자빔 채찍을 휘두릅니다. 전기계통의 적을 흡수하면 스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전기파장을 일으켜 접근하는 것들을 모조리 튀겨버리죠. 물론 불로도 호환 가능합니다. 크래쉬는 본인이 폭탄이 되어 대폭발을 일으키는 기술입니다. 맨손으로만 다니면 너무 심심하니까 검술도 익혀보고요. 고슴도치로 변신하는 니들. 회오리가 되어 휩쓸어버리는 토네이도. 타이어로 변해 굴러다니는 휠. 바위가 되어 찍어 누르는 스톤. 냉기를 내뿜고 이걸로 적을 얼려버리는 아이스. 외계 비행물체로 변신하는 UFO. 기술도 참 많죠. 병막 기술도 있습니다. 헤비메탈 가발을 쓰고 마이크에다 소리를 지르는데요. 음치라서 더욱 강력한 데미지. 뭐니뭐니 해도 가장 엽기적인 능력은 쿡입니다. 적들을 한꺼번에 솥에 쓸어넣고 요리. 너무 잔인한데. 이렇게 기술이 넘쳐나는 커비. 최근엔 새로운 기술을 익혔는데요. 바로 머금기 기술. 여러가지 고물들을 입에 머금어서 이용하는 건데요. 드레놀린 고깔을 머금어 뾰족한 헤드로 공격하고요. 자판기를 머금어 캔을 발사하기도 하고 멀쩡한 문을 삼키더니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라스트 팡은 자동차 머금기. 와! 우리 편이라 다행이네요.